오케이. 그래서 한결이 비에 원 하기로 했습니다. 비에 원. 잘 했나요? 어렵지 않았나요? 오케이. 비에 원. 살펴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요? fake. face. 뭐래요? face 이러네요. fake가 아니네요. 그렇죠? 얘가 왜 face 소리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F는, 그렇죠? F는, 그리고 F는, 여기 다 나와버렸네. 그 다음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A, 에, 아, 어 중에서 여기서는 A,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요? K,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여기서는 그쵸. 그 다음에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소리 안 내면 할일 없고 할일 없으면 심심하고 심심해서 옆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집에 가죠. 가서 얘한테 뭐라 그래요? 그렇죠. 이름이 뭐라 그랬더니 얘 이름이 뭐래요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페이. C가 페이크가 아닙니다. 오케이, 페이크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하면 페이크. 페이크는 속임수란 뜻이죠. 페이스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게이트. 게이트 G는 뭐 같아요?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게이트 얘는 like. 레이크 K는 C랑 다르게 항상 크 소리 냅니다. like. 레이크 이 친구는 세이크야, 케이크야. 당연히 케이크겠죠. 케이크 오케이, C가 뭐 중에서 됐죠. 케이크 케이크. 물론 이렇게 써도 케이크가 되겠지만,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케이크란 뜻은 아니죠. 먹는 케이크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. Do you like cake? Yes, I do. Okay. 그 다음 얘는 스케이트. 이게 스케이트면 이건 뭐예요? 케이트. 요 케이트에다가 S 붙이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? 스케이트. 스케이트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테이프. 테이프 테이프 오케이. 여기는 뭐 A 빼고는, A랑 E 빼고는 여러 가지 소리 내는 거 없네요. T는 투, P는 프, 테이프. 테이프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그레이프. 오, 그레이프 그레이프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? 레이프. 여기다 이거 붙이니까 그레이프. 그레이프 드레이프는 아니겠다. 찌 레이프가 아니고 찌 레이프는 말이 소리가 힘들죠. 그레이프가 편합니다. 그 다음 얘는 오케이. 레이크야 레이스야? 오, 안 속네. 레이스 여기 C 때문에 조금 고민해야 되죠. 레이스 이번엔 C가 스크 중에서 스가 됐습니다. 오케이, very good. Well done.